색깔을 푸른 용으로 써 푸른색을 가지고 쓴 건데 운피법이 이렇게 다 뭐, 그렇지. 그러게. 부스대가지고 꺾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또 와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겹친 것까지 이렇게 해서 힘 있게 그래서 중간에도 이렇게 꺾어서 그건 이렇게 나온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종이짝도 쓰기가 어려운데 용달 항아리입니다. 세상에. 사실은 제가 제일 뿌듯한 게요. 세개 중에 이게 더 뿌듯해요. 이게 잘 봐봐. 색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청룡이라 해서 색깔을 푸른 용으로 써 푸른색을 가지고 쓴 건데 운피법이 이렇게 다 뭐, 그렇지. 그러게. 부스대가지고 꺾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또 와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겹친 것까지 이렇게 해서 힘 있게 그래서 중간에도 이렇게 꺾어서 그건 이렇게 나온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종이짝도 쓰기가 어려운데 이 원형을 빨리 갖다가 찍어줘, 찍어 원형을 갖다가 참 이렇게 입힌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눈에 다못 보잖아요.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. 어서 이렇게. 그리고 또 이것도 쓴 것도 잘 썼지만 얘가 더 나오네요, 이게. 이쁘게 튼튼하게 엄청 무겁습니다. 지금 항아리 색깔도 여기가 제일 옥색입니다. 옥색. 옥색인데. 옥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다 제가 쓴 글씨를 거죠. 쓰시고 이제 이분이고 예. 어디 본분 같다 이분도. 금산요인데 나를 이렇게 쓴 사람 여기까지 돌려가지고 이렇게 꼬리인 꼬리 바람이 날아가네 근데 이게 바람 분자가 사실은 우리가 사는데 바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. 공기가 없으니까. 지수화분 예 같죠. 근데 이렇게 쓴 사람들이 또 없어요. 아, 예 근데 정도 중요하지만 바람도 중요하다. 예 바람이 불어서 열매도 맺고 모든 단풍이 몸에 게 들어오고. 태양도 중요하고 네. 지수화분 물도 중요하고 용은 물로 들어가요. 용 자체가 아, 용이 물로. 그러니까 모래 승천해서 용이 물에 되듯이. 물에 예. 예, 바람 바람 또 청년을 산다 해서 오케이 직격 구룡으로 이렇게 오케이 용자가 다 틀리게 이건 순수한 바람이 사람이면서도 용 같다 해서 용 점화를 해.